파주시 탄현면 버풍리 내비엔 헤이리 예술마을을 찍으면 되겠네요. 현시점 네이버 부동산 여기는 주거전용 상가주택 둘 다 있습니다. 근데 9억은 별로 없고요. 빈 땅이 더 많네요. 근생되는 곳 위치에 따라 평당 600에서 900만원. 공시지가 기준 대지추정가는 약 490만원. 남서쪽에 오두산을 기점으로 사방 언덕으로 둘러싸인 지형입니다. 하지만 높이가 낮아서요. 모두 남 또는 남서향 전혀 문제 없습니다. 참고로 마을 오른쪽은 경기 미래교육센터, 옛날 영어마을이죠. 왼쪽은 프로방스 마을, 바로 위로는 동화경모공원이 자리해 있습니다. 전국 수많은 동네가 문화마을이란 타이틀을 달고 생겨났다가 소리소문도 없이 그냥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여긴 다르네요. 1998년에 만들어졌으니까 조만간 30주년을 바라보는 2002년 인사동, 2004년 대학로에 이어 2009년에 세 번째로 지정받은 대한민국 공식 문화지구입니다. 추가로 2019년엔 통일동산 문화지구로 지정됐고요. 또 지지난 해에는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여긴 참 특이하게도 정부가 아니라요, 민간인들, 그러니까 예술 문화인 분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여서 직접 마을을 만든 케이스죠. 이게 또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힘들다고 하네요. 또 주변의 산과 구릉, 늪, 개천 같은 자연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면서 설계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때문에 지금까지도 노 페인트, 3층 이하만 건축 가능이라는 원칙이 문화처럼 계승되고 있네. 그 외에도 다른 마을들과는 다른 특이한 점이 참 많습니다. 일단 지구 단위 계획으로 문화, 비문화 시설의 비율을 6:4로 유지하고 있고요. 프랜차이즈 배제, 플리마켓 금지 같은 난생 처음 들어보는 규칙들로 겹겹이 쌓여 있더군요. 또 때만 됐다 하면 여러 행사들도 꾸준히 열리고 있죠. 하여간 이 마을의 색깔, 캐릭터를 유지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애쓰는 모습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던가요? 이런 정성 때문인지요. 최근에 코로나 때 위기를 어느 정도 회복한 모습인데요. 주말만 됐다 하면 이 일대는 놀러 온 차들로 금방 빼곡해집니다. 이날도 평일 점심 무렵이었는데요. 식당 안은 벌써 사람들로 꽤나 북적북적하더군요. 왜? 일단 오기 편하니까. 보세요. 마을 중앙에서 자유로 성동 IC까지 불과 6분 3km. 서울 어디서건 헤이리 한번 쏠까? 하면 그냥 휙 날라오기 딱 좋은 위치죠. 아, 빨간 버스도 있는데요. 이게 바로 합정 홍대까지 갑니다. 젊은 분들 데이트 코스로도 사랑받는 이유죠. 하지만 교통은 딱 이게 답니다. 그 외엔 아무것도 없어요. 몇 년 뒤 수도권 제2순환로 운정 IC가 열리면 김포에서 넘어오는 수요까지는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차로 13분 6km. 자, 그렇다면 이 동네는 사람 살기 어떨까요? 전형적인 관광지 마을이니만큼 단독 전원주택과 상가주택 두 가지 측면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지인님로 무척 넓고요. 안에 녹지는 뭐 완전 최고죠. 카페나 음식점 같이 가볼 때도 많고요. 근데 딱 이게 평일 한정이란 것. 주말엔 딸깍 하면서 모든 게 완전 관광지 모드가 됩니다. 아, 그래서 일부러 주택들을 뒤쪽 라인 한적한 곳에 배치한 것이겠죠. 그럼에도 최근엔 거기까지 상가들이 생겨버린 듯 하네요. 집중해서 제대로 쉴만한 여건은 텅 안 되더군요. 이걸 거꾸로 말하면요, 오히려 주말엔 활황이 되는 게 있죠. 바로 상가주택. 큰 길 따라 쭉 배치된 다양한 가게들로 인해서 조용한 시골 동네가 그냥 뜻밖의 로데오 거리로 변신합니다. 그래서 1층에 가게를 내고 2층 이상에서 거주하는 형태가 유독 눈에 더 많이 띄네요. 차라리 저는요, 오리지널 주택 말고요, 이렇게 일타쌍피 상가주택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이곳 헤이리에선 말이죠. 그럼에도 아쉬운 것, 단독이건 상가주택이건 일단 마을 시설물부터 싹 좀 어떻게 안 되겠니? 울퉁불퉁 도로부터 곳곳이 파이고 해지고 낡고 난리 났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이런 디테일에서 다음에 또 올지 말지가 결정되는 거 아시죠? 꼭 좀 서둘러 줬으면 좋겠네요. 제가 관광지 마을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 바로 생활 대형 인프라가 너무 멀다. 그럼 여긴? 아, 있네 있어. 달라요 달라. 이주단지, 다른 말로 통일마을. 제가 가장 첫 번째 답사 영상을 찍었던 바로 거기입니다. 헤이리 요자리가 개발되면서 원주민들이 따로 이사해서 만든 마을인데요. 여기 마트, 학교, 약국, 병의원, 심지어 바로 아래엔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까지 붙어 있습니다. 마을 중심인 통일초까지는 차로 8분 3km. 추가로요, 마을 내부 편의점은 총 3개, 최대 반경 800m 안쪽에 있습니다. 또 수영장, 헬스장은 영어마을 스포츠센터로 가면 되고요. 도보 12분 800m. 참 다행이죠. 쿠팡 프레시까지 전부 다 들어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이 지역에서 응급의료시설까지 30분 이내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는 0.42%. 주변에 비해선 조금 취약한 모습이네. 가장 가까운 응급시설은 파주시청 인근 메디인병원, 21분 10km. 대기질은 어떨까요? 여기 지수값이 높을수록 대기오염 수준이 높고 건강에 안 좋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말 한 달 평균은 보통에 가깝습니다. 관광지 마을, 저는 꾸준히 비추해왔습니다. 왜?
딱 동물원 원숭이 꼴이 되기 쉽거든요. 또 주말과 연휴 때는 사람들로 인해 소음과 주차 문제가 항상 따라올 수밖에 없고요. 근데요, 생각을 조금 바꿔서요. 차라리 여기 상가주택을 짓는다면 1층에서 수익 내고 2층에서 생활한다. 그럼 일거양득 완벽한 주거독립 모델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이곳 헤이리 마을을 돌면서 딱 그 생각이 내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게다가 일반 관광지들 같이 생활 인프라가 그렇게 멀지도 않잖아요. 아직 빈 땅도 많으니까요. 이런 예술적인 감성 좋아하시는 분들 충분히 고민해 볼 만하겠습니다. 아, 영상보다 텍스트가 더 편하시다고요? 그럼 네이버 카페로 오세요. 모든 답사지를 사진과 글로 깔끔하게 정리해놨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할까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진정한 독립을 응원합니다. 주거독립 만세! Thank you.